5월 7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덕수궁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농림수산기재지원시장을 두루 시찰하고 현대화된 각종 농수산기재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곳에 진열된 여러가지 전시품을 관람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수산기재도 외국에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치하하면서 보다 우수한 기재를 고안 생산해서 농어촌 현대화에 이바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5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4개 국세청장과 77개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금년도 세수 목표 7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진신고 납부에 이르는 과도 조치로서 녹색신고제를 채택하고 징세 성적이 우수한 13개 세무서를 표창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식량 증산과 아울러 화전민 이주 정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육군제 8172부대에서는 강원도 춘성군 동면의 선지를 개간해서 적극적인 배민 지원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땀으로 69만 평의 새로운 농토가 마련되면 화전민 106세대가 입주하게 될 것이고 1050석의 식량을 증산하게 될 것입니다.